한화 화약 부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국영 석탄 광업 공사 산하의 미코사와 연산 5천 톤의 지하 광산용 에멀전 폭약 플랜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화약 시장은 광산업의 빠른 발전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폐쇄적인 시장 특성상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화약 부문은 지속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이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화약 부문 윤주혜 기자입니다. 지하 광산용 에멀전 폭약 플랜트 수출 계약 서명식에는 화약사업본부 글로벌 TFT 김태백 상무와 보훈사업장 공종욱 상무 등이 참석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화약 부문은 1년간 생산 라인 설계, 설비 공급, 설치와 교육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향후 인도차이나 반도 인접 국가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 화약 부문 윤지혜입니다.